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차대조표라는 회계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재무제표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정리한 표라고 할 수 있죠. 대차대조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입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뜻해요. 현금, 건물, 기계, 재고 같은 것들이 모두 자산에 포함되죠. 쉽게 말해 회사가 소유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부채입니다. 부채는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빌린 돈이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들이 부채로 들어갑니다. 즉, 회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돈이죠. 마지막으로 자본입니다. 자본은 회사의 소유주나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과 그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자본은 회사의 순수한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대차대조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공식입니다. 자산 부채 플러스 자본지라는 것이죠.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어떻게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자산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회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대차대조표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이제 회사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꼭 기억해 주세요.